안녕하세요. 몸무게 삼촌입니다. 오늘은 부산 W 반려동물 케어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. 그 회원분께서 질문하셨는데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우리 강아지가 눈곱이 자꾸 끼는데 왜 그럴까요? 이렇게 질문하셨어요. 근데 눈곱이 끼는 이유는 미열이 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. 미열, 몸에 열이 나는 거. 열이 귀를 잡으면 차갑지 않아요. 만약에 미지근해요. 운동을 한 직후가 아닌데 그럼 그걸 미열이라고 그러거든요. 발을 잡아도 코를 잡아도 찹지가 않아요. 그럼 미열이 있는 거예요. 뭐 강아지 때는 체온이 높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성견이 만약에 운동을 한 직후가 아닌데 이 열이 찹지가 않다 이러면 미열이 있어요. 그때는 눈곱이 낄 수가 있고요. 그 미열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. 이게 뭐 캔들코프인지 염증인지 이런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. 그리고 눈에 안충이 있을 경우에도 눈곱이 낍니다. 그리고 유행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도 눈곱이 끼고요. 피부병 때문에 이렇게 자꾸 건지러도 자극이 돼서 눈곱이 끼고요. 또 이게 눈꺼풀이 안에 찔러도 이게 눈곱이 생겨요. 이런 걸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확인을 해보고 그 원인에 따라서 뭐 뽑아버린다든지 쌍꺼풀 수술한다든지 항생제나 항균제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안충을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니면 다른 뭐 미열이 있는 원인이 있으면 뭐 캔들코프다 아니면 염증이 있다면 찾아서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눈곱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고요. 눈곱이 생긴다는 건 신호입니다. 내 몸이 안 좋다는 신호, 열이 난다는 신호. 근데 그 열이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찾아봐야 되고요. 눈에서 직접적인 원인인지 몸에 염증이나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미열 때문에 열 때문에 눈곱이 끼는지 이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